일요일인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반면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은 좋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도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은 3.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3일절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고 대기도 건조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